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수산물 관련주들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한가를 가두는 종목들이 수산물 관련주에서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라 SG와 동원수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 총리가 과학적인 확신 전까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향후 수혜감 기대감으로 강한 매수세가 장 이후에도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확신할 때까지 금지 조치를 풀지 않고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국내 수산물을 미리 사들이는 사재기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업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발 불안감으로 천일염에 이어서 수산물 관련주들까지 오늘 장 중에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 출발 이후 흐름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UAM 관련주들의 소식입니다. 도심항공 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직 이착류장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UAM과 관련돼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와 하나시스템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부터 대한항공과 KT 그리고 현대건설 등과 함께 협력해서 UAM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과 함께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제주도에서 UAM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3조 원에 달하는 미래의 산업이라 불리는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 앞으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의료기기가 국내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기관을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인 MDSAP의 심사 기관으로 지정해서 MDSAP 통용 기준에 따라서 의료기기 적합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해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MDSAP는 지난 2019년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5개국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만든 공동심사하도록 만든 인증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난 2019년부터 협력 회원국으로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오는 2004년에는 참관국으로, 26년에는 정회원국을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해외 시장에 우리가 신속하게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와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STX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고 소식을 전해오면서 중국의 영정 리튬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STX는 리튬 정건과 제련, 그리고 미세 분말까지 전공정의 영정 리튬 전재 기술력을 적용해서 앞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함께 한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영정 리튬은 차량용 배터리 분야를 만드는 이 리튬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6만 톤의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해당 MOU 소식 STX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